11번째 내용이죠. Dictionary 와 컬러 코드입니다. 컬러 코드는 public key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딕셔너리가 무엇이고 컬러 코드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셔갖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public key는 QR 코드를 이용한 코드를 이용하는데 ABC의 public key 키죠. 컬러 코드라는 걸 이용해요. 컬러 코드. 컬러 코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저희가 새로 구성한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이 컬러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글자가 있죠. 뭐라고 있나요? 길버트라고 돼 있는데 길버트에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색상으로서 글자가 표시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여기 좀 심플한 방식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글자에다가 색상을 입힌 것, 이게 컬러 코드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색상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16진수일 수도 있고, 256칼라, 256칼라일 수도 있고, 16칼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칼라일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6칼라를 쓴다고 한다면, 지금 글자 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16의 6성이 되죠. 그죠? 16의 6성이니까 2의 24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6진수로 글자 6개로 표현하는 방식이 2의 24성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 2의 24승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구글이라고 하는 글자잖아요. 구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2의 24승계만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칼라 코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칼라 코드를 이용을 해서 퍼블릭 키를 표시합니다. 근데 퍼블릭 키를 그럼 어디다 두느냐는 거잖아요. QR 코드처럼 어디다 두느냐는 건데. 두는 마찬가지로 컬러 코드 레코그니션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이 있어야 되겠죠? 모듈로 레코딩을 작성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면은 캐릭터 플러스 컬러 16컬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종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컬러 코딩입니다. 컬러 코드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ID예요. ID over 지설입니다. 어느 지설의 ID는 must be unique in the space web. space web 전체에서 ID는 하나여야 돼요. ID가 두 개, 세 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메일처럼 고유한 ID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전 세계에서 특정한 아이디는 남아서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그 아이디가 공유에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그렇게 아이디를 수집해놓고 여러 사람이 뭐 10년, 20년, 100년씩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지설 딕셔너리. 지설 딕셔너리를 합쳐서 딕셔너리라고 한 거예요. 그 딕셔너리 속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설들의 아이디가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디는 리사이클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 of 지설 아 리사이클드. 리사이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아이디를 쓰고 내가 사망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아이디로 뭐 갈아타거나 할 때는 그 아이디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아이디들, 기억하기 좋은 아이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좀 전에 봤던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우기 좋죠. 레인보우라고 하는 아이디는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 그러면 상당한 특권이잖아요. 그죠?
혹은 뭐 화이트 하우스. 누구든지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 화이트 하우스, 혹은 뭐 골드, 혹은 뭐 다이아몬드, 혹은 뭐 에버레스트. 이런 단어들,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들은 굉장히 외우기 좋고 상당히 희소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마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도 관리하고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 이것도 그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은행의 수익원. 표준은행의 수익원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일단. 있고. 어쨌거나 아이디는 유니크합니다. 아이디는 유니크한데 닉네임은 또 달라요. 닉네임은 무수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레인보우라고 하는 닉네임을 썼는데 다른 사람도 레인보우라고 하는 닉네임을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레인보우라는 닉네임을 쓸 수가 있다.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퍼블릭이라는 거죠. 사실상 아이디는 짓설자 a their public keys and recycled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디 자체가 바로 퍼블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matched to 이렇게 될까요? matched to their public. 퍼블릭 키와 아이디를 서로 매칭을 시켜놓은 그것이 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에 들어가서 홍길동을 찾아보면 홍길동 이름 홍길동 아이디 무엇 그 아이디이고 퍼블릭 키는 무엇이고 등등 이렇게 사전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짓설들의 이름과 아이디와 그리고 주소 웹 주소와 웹사이트 있는 주소죠 등등 성별과 국적과 그리고 뭐 연령과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딕셔너리입니다. 여기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굉장히 방대한 사전치고는 굉장히 방대한 사전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닉네임은 무수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레인보우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게 꼭 나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닉네임을 수치자로 해서 돈을 보내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냐니까 아이디와 달리 레인보우는 여러 개의 닉네임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닉네임과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는 거. ID and nickname are different. 그죠? Only the person ID can be a receiver of a money. 그죠? Send도 마찬가지죠. Or a sender. ABC 어마운트를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은 아이디만으로 되는 거지 닉네임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닉네임도 아이디처럼 ABC 어마운트의 리시버나 샌드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But 그죠? 닉네임 also can be used as a receiver. Or a sender of ABC. 어떤 경우냐니까 닉네임이 컬러 코드로 구현됐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But if a nickname is displayed as a color code, 그러면 그때는 얘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좀 해봤잖아요. 보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로 해서 돈을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죠. 전 세계에 수백 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컬러 코드로 이렇게 표현돼 있단 말이죠. 구글이라고 하는 여섯 글자를 컬러 코드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2의 24승계만큼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고유하잖아요.
그죠? 나만의 고유한 컬러 코드, 구글이라는 6개 알파벳으로 나만의 고유한 컬러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컬러 코드는 뭐예요? 그 ABC 머니의 수신자로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QR 코드에 비해서 이렇게 컬러로 표시된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컬러 코드는 QR 코드는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컬러 코드 같은 경우는 보고도 딱 보고도 아 이거는 구글을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누군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컬러 코드는 닉네임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아이디와 닉네임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 아 apply to both ID and nickname. can be라고 하는 게 낫겠네. 자기 ID도 이렇게 컬러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닉네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ID도 가능하면 컬러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니까 바로 이중 확인을 위한 거예요. 더블 체크를 위한 겁니다. 더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만약에 이게 ID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디 갔나요? 그림. 요 구글이라고 하는 ID가 있다. 그죠? ID가 있으니까 OCR. OCR은 Optic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OCR을 통해서 구글이란 글자를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ID 혹은 닉네임을 읽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 컬러 코드를 이용해서 또한 특정한 이 컬러 코드가 지칭하는 특정한 지서에 대한 정보를 또 뽑아낼 수가 있죠. 이중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자로서도 뽑아낼 수가 있고 컬러의 색상의 조합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두 개가 일치하는지 여부지를 확인함으로 해서 수치인에 대해서 이중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중 확인을 위해서 컬러 코드를 또한 이용합니다. 이것이 QR 코드를 쓰지 않고 우리가 ABC에서는 컬러 코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이유이고 컬러 코드 메커니즘은 저희 팀 주피트가 오래전에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